배전형 변전소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고, 배전형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배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눠준다는 겁니다. 배분한다. 배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하들 쪽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럼 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전압을 높게 쓰는 게 아니라 낮게 쓸 거예요, 상대적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송전설로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변전소에서 또 변전소로 이렇게 이제 어떤 에너지 공급을 할 때는 철탑을 이용한 송전 이제 선로로 표현을 하죠. 그땐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왜? 송전선로는 멀리 가야 되니까요. 멀리 가게 되면 선로의 길이 길어지니까 선로에서 피해온다는 전압 강하나 전력 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압을, 전류를 낮추기 위해 전압을 크게 올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배전용 변전소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어디에? 거의 말단에 설정되는 변전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몰려 일반 배전설로 잡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는 전압을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22.9kV가 배전설로 공식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1호사라든지 345라든지 이런 전압들을 얘로 다 낮춰줄 거란 말이에요. 전압을 낮춰주는 거니까 강압변압기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3관선 변압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옆에 쓰세요. 1차 변전소. 1차 변전소에서 주 변압기로 쓰는 게 뭐냐 그러면 3관선 변압기.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이제 강압용 변압기, 다른 말로 최강 변압기라고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최강 변압기나 이제 강압용 변압기나 같은 걸로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 또 어디에 쓸수 있어요? 초고압 계통 연계용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단권 변압기는 초고압 계통 연계용, 3관선 변압기는 1차 변전소의 주변 압기.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4번 문제 가죠. 초호각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초호각이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전 철탑에 암 암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팔을 말하는 거죠. 송전 철탑이 전선을 들고 있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탑의 암 부분 끝부분에 이제 뭐 클램프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애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애자가 매달려 있으면 그 애자가 결국 뭐라는 것이냐? 하단의 전선을 다시 또 이제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요 애자가. 또는 애자련이라고 하죠. 한 줄을. 이게 지금 전선이 철탑에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복이 없는 나전선이죠. 나전선이 철탑 암에 바로 물려 있으면 단락 사고가 발생하니까 뭘 지켜주는 거예요? 애자라는 말의 의미가 절연체라는 말이죠. 절연을 시켜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절연을 이렇게 시켜줬는데 이때 이 애자가 만약에 어디 이제 뭐 깨져버리면 전선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리면 큰 사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얘가 깨지지 않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철탑 자체가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쳐가지고 깨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새가 날아가다 부딪힌다고 해서 그래서 깨져버릴 정도의 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느 상황에서 번개가 치는 겁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번개. 그걸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직격례라고 하죠. 직격례가 여기를 옆구리를 빵 때려버리면 아주 높은 전위가 형성되게 되면 그때 절연이 파괴되면서 이게 깨져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산을 씌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제 이쪽에 애자련에 전기에너지 유입되는 걸 이제 방지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때 요 장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영문으로 표현하면 아킹 혼, 아킹 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게 이제 만들어지는 회사에 따라서 이름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혼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뿔이죠. 그 다음에 링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글 개념으로 설정하게 되면 한자 표현을 빌려서 소호, 각, 뿔은 각이죠. 그 다음 소호, 환. 환은 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소자 대신에 초자를 쓸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래서 초자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뭘 말하는 겁니까? 애자련을 보호할 때 사용한다.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25번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지금 변압기 결선을 통해서 이제 운전을 실시하는 패턴을 얘기하는데 델타 델타 결선된 삼상 변압기를 사용한 비접지 방식의 선로가 있습니다. 이때 일선 지압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건전한 이선의 대위전압은 지압 전에 몇 배까지 상승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비접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접지식에 대한 얘기를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 결선해서 몇 차측만, 2차측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때 비접지식의 경우는 이렇게 설정된 경우는 일단 전압은 20에서 30kV 정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비접지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때는 대략 한 20에서 30km 정도의 단거리에 적용을 시킵니다. 단거리. 자, 이러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에너지 공급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전압이 걸려 있겠죠. 전격 전압 또는 선간 전압이 걸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비접지식에서 대지 전압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느냐? 일단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되 대지 전압의 크기는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로 표현한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가 아니라 대지 전압은 얼마?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서 에너지 공급을 하죠. 근데 에너지 공급을 하다가 A선, B선, C선 잡았을 때 C선의 어느 한 지점에서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지락사고로 인해서 C선의 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A선과 B선은 뭐가 되죠? 건전상이 되는 거죠. 건전상의 대지전압이 어떻게 된다? 건전상의 대지전압이 루트 3배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 선과 대지 사이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C가 나타나요. 그랬을 때 이 지락전류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죠.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얘는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데 누구 타고 올라가요? C 타고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서 표현된 지락전류 IG라고 하는 것은 90도 진상전류로 표현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올라갈 때 이렇게 전기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건전상이니까 여기는 사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에너지가 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에너지와 부하측 가는 에너지가 둘이 겹쳤을 때 이제 값이 어떻게 돼요? 확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전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전압이 한 4에서 한 6배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비접지 방식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어떻게 보면 특성 또는 단점의 형태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비접지식에서 이런 형태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문제 쪽으로 좀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답안이 이제 눈에 보이죠. 일선 지압 고장이 발생했다. 다른 건전한 두 상의 대지 전압은 어떻게 된다? 루트 3배만큼 전압 상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정답 2번 되겠죠.